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여섯 개만 적어봅시다. 이 선분의 길이에다가 방향을 곱할 거라서 여기 선분의 길이가 처음에는 1이고 y 방향인데 1이고 두 번째는 3분의 1을 곱해서 세우니까 여기는 3분의 2, 3분의 2의 제곱, 3분의 2의 3승 이렇게 간다라는 이야기. 그래서 선분의 길이를 먼저 표현을 해보면 세로로 적을까? OPPN LN이라고 합시다. 첫 번째 길이는 1입니다. 두 번째는 여기다가 3분의 1을 곱한 거고, 세 번째는 3분의 2의 제곱이 된 거고, 그 다음에 3분의 2의 3승이 된 거고, 3분의 2의 4승이 된 거고, 여섯 개만 적어 봅시다. 그러면 y의 움직임으로 이제 y 좌표, y의 값이라는 의미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여기 1은 그대로 다 y 값에 플러스가 되어 있잖아요. 얘는 뭐 따로 안 적어도 되고 굳이 표현하자면 곱하기 1의 효과를 낸 거고 얘 길이가 3분의 2인데 y 값에는 어떤 효과를 냈을까? y인데 얘가 1대 루트 3대 2니까 요 길이가 지금 뭐냐 그러면 3분의 2라는 소리. 여기에 대해서 y는 요만큼의 효과를 낸 거잖아. 그럼 여기 뭐를 곱해주면 길이가 3분의 2인데 y는 요만큼 감소했어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? 아, 여기다가 뭘 곱해주겠다라는 얘기.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.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까지 실제 길이가 얘인 거잖아. 요만큼 길이에 대해서 y 좌표는 요만큼의 변화가 생긴 거지.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1 해주면 되는 거잖아.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플러스 1의 효과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의 효과를 가지고 이렇게. 그러면 얘 ln은 규칙성이 쭉 있는데 ln은 이쪽 방향으로는 비록 규칙성이 있지만 얘가 곱해지면서 불규칙이 생겼지. 그럼 얘는 어떻게? 세 개를 따로 하면 되지 않을까? 요렇게 요렇게 해서 급수 따로 계산하고 요렇게 요렇게 따로 계산하고 요렇게 요렇게 따로 계산을 하고. 물론 적어보면 얘는 공비가 한번 적어보고 다음에는 바로 합쳐서 합시다. 요거 첫 번째, 네 번째 거 적어보면 급수 바로 적을게요. y라고 표현을 하자. 1, 4, 7항에 대한 이야기는 초항이 1인 거고 공비가 여기서 올라갈 때 뭐가 곱해진다? 3승이잖아. 그 다음에 요거 곱한 게 초항이지. 얼마? 요거 둘에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2.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갈 때 공비도 변하는 건 얘밖에 없잖아. 똑같지? 그 다음에 여기도 요거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9분의 2. 그 다음 세 번째 제가 여섯 번째 갈 때도 똑같, 공비는 똑같고. 따로 했더니 공비가 똑같으니까. 결국은 이거 계산할 때는 다음에는 1 빼기 3분의 1 빼기 9분의 1을 세 개에 대한 전체 초항이라고 보고 1 빼기 27분의 8 공비가 똑같을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. 마무리 계산합시다. 9, 6, 4, 109분의 4, 27분의 19,